아, 여기도 산책로 있네. 이야, 여기도 대박이다. 와, 죽인다. 좋다. 이야, 프로님들 여기 낚시 금지입니다. 낚시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산 좋고 물 맑은 곳에 힐링하러 가보실게요. 렛츠 고! 가보자고! 여기네. 우와. 와. 아, 저 부사 한 팀 와 계신다. 여기 있어도 되고 저쪽 편에 있어도 되고.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 안쪽으로 들어가 보자. 뭐 여기서 해도 되겠다. 괜찮다. 아, 여기도 산책로 있네. 이야, 여기도 대박이다. 멋진데. 오, 죽이는데? 오케이. 여기인가? 아, 여기는 차 못 들어가. 차 들어갈 수가 없어. 여기서 주변 한번 돌아보고 자리 잡읍시다. 자, 정박했고요. 자, 피칭 끝냈고 이제 세팅 다 했습니다. 여기는 장소가 뭐 많이 넓지 않아요. 11-13팀 정도 그렇게만 와도 뭐 사실 좀 많이 풀로 찰 것 같은 느낌인데 뷰는 정말 엄청납니다. 주변은 내일 자세히 한번 돌아보는 걸로 하고요. 자, 배 채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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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까? 얼마나 잘 굽은지 먹어봐. 와! 어때? 와! 죽인다. 육향이 진하네. 좋단 말이다. 괜찮네. 아니, 이렇게 구우니까 프라이팬 구우는 것도 더 맛있다. 이걸로 배 채우기나. 선생님, 이제 구워줄까? 오씨. 요 세 개 굽나? 자기가 굽어, 이제. 안 돼, 난 파리채로. 자기가 좀 굽어라. 빨리 잡아야 돼. 아이, 진짜. 아들 퇴근 안 하나? 아이 새끼들 막 진짜. 아, 지금 퇴근 시간 안 됐나? 8시. 야, 너 오늘 잔업하는 모양이다. 아, 보통 한 7시, 8시. 응. 요즘 되면 보통 퇴근 다 하던데. 오늘 퇴근 늦네, 진짜. 오, 퇴근했다. 아니네, 새끼들. 그래도 좀 많이 퇴근했네. 저기 앞에 와 계신 분들도 보니까 여기 자주 오시는 분들 같아.
오늘이 저희 집 앞마당을 구경하겠습니다. 짜잔! 저희 지금부터 주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장소가 협소해서 한 열몇 팀 정도? 한 열두, 한 두세 팀 정도만 오면 거의 풀로 찰 것 같은 그 정도로 협소한 공간인데요. 경치가 절경이라서 조용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적격인 것 같습니다. 주변 한번 돌아보면서 뭐 주변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진입로를 따라 들어오시면 요 주차장으로 바로 진입이 가능하신데요. 여기는 잔디 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뭐 텐트 피칭이나 타프 피칭 하시기에는 상당히 용이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피칭을 하시게 되면 강가에서 조금 떨어져서 뭐 피칭 하시기 때문에 약간 감성은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아무리 반듯하니까 뭐 깨끗하게 캠핑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하시는 게 낫겠고요. 옆에 요 이제 녹록길, 이 길은 막으시면 안 돼요. 이 길로는 뭐 농기계들이나 항상 계속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강 건너편 쪽으로도 농민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길을 막으시면 안 되고요. 또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시면 이 길가에 이 이제 농로에 방해가 되지 않게 이렇게 캠핑할 수 있는 또 공간이 있습니다. 이 길 옆에도 보면 이쪽에도 가실 수 있고요. 근데 단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사륜구동차 아니면은 빠질 수가 있다는 거.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고 이 농로 절대 막으시지 마시고 캠핑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이제 캠핑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게나마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지 옆으로 이렇게 데크길이 중경길이 되어 있는데요. 이리 산책로 어디까지 연결이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데크길은 길진 않은데 연장해서 계속 이렇게 산책로는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계속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산책로입니다 하면서 또 이어집니다. 또 데크길 또 나오네요. 여기도 산책로 맛집입니다. 멋지네요. 와, 여기도 죽인다, 그치? 와, 진짜 좋다. 와, 죽인다. 좋다. 이야. 예쁘네. 근데 동구리님, 이 길이 억수로 나댔다, 그치? 어, 맞지. 혹시 나의 반대? 그러니까 한번 왔던 것 같은데, 조금 더 가보지, 뭐. 시원하게 산책하기 좋은 길이다. 뛰어들고 싶다. 자, 준비. 자, 뛰어드세요. 무섭다. 프로님들,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왔던 곳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저희가 지지난주에 예주리 거기서 캠핑을 하면서 이까지 저희가 산책을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캠핑하고 있는 곳하고 지지난주 캠핑했던 곳하고 걸어서 한 700m, 지금 위성지도를 보니까 한 700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야,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지지난주 저희가 갔던데 거기까지 다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왔었던 저희들 인생노지. 야, 여기하고 오늘 저희들 캠핑하는 데하고 진짜 가까워서 뭐 반갑다 그래야 됩니까? 그냥 신기할 뿐입니다. 지지난주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지에. 자, 여기는 지지난주 왔을 때나 지금이나 정말 좋은 거는 여전합니다. 아, 있다. 아, 진짜 바닥에 담배를 누가 버리고. 있지? 되는데? 이 금방 떨죽고 간 같은데? 담배. 담배도 있다. 있고. 라이터. 예, 오늘 철수하시면서 흘리고 가신 것 같네요. 버린 게 아니라. 혹시나 저희 영상 보시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착불 택배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나? 차와. 차보. 우와, 끝장난다. 우와. 야. 와, 진짜 물 찼다. 우와, 냉동실에 넣은 얼음 물 같다. 온몸에 막 한기가 막 든다. 물 진짜 깨끗하다, 그지? 뭔가 싫어. 여름에 오면 추위겠다, 이거. 그래. 예주리, 안녕. 안녕.
야, 여기 잉은지 붕은지 와 부글부글합니다. 이게 붕어 같은데. 와 진짜 장난 아니다. 프로님들 여기 낚시 금지입니다. 낚시하시면 안 돼요. 야, 우리 정박지로 다시 돌아왔고요. 야, 오니까 여기서도 다슬기 또 채취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개인적으로 이 자리가 상당히 또 명당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슬기가 있는가? 다슬기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냥 힐링하려고 재밌어요. 어지럽잖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 아니 근데 재밌어요. 이쁘리에서 원하는 건 생각이 안 나요. 아. 그래서 자주 와요. 단둥이보다는 이 큰데만. 그것도 맛있겠다. 아, 그래도 좀 잡으셨네. 와이프는 얇습니다. 많이 없어요. 자, 잠수교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따뜻하다. 어, 따뜻해? 오, 어, 뭐야? 아, 오, 추워. 오, 오. 이야, 진짜 춥다. 와, 너 안 춥니? 네. 안 추워? 오, 너 감기 걸리겠다. 어, 그래? 양쪽으로 뭐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봤는데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농지예요. 농민들 그냥 뭐 농사 질 때 뭐 왔다 갔다 하게 그냥 농로만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말고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제꽃 화장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이 두 군데인데요. 좌측에는 두 칸, 우측에는 한 칸. 둘 다 푸세식으로 되어 있고요. 위생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노지에 화장실이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일단 푸세식 화장실이다 보니 내부 촬영은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